80만 주세요, 주세요, 주세요. 네, 제가 말한 뭐야 이게? 네, 오세요. 네, 여기가 지금 애들도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 네. 그 뭐죠? 뽑기 있죠, 뽑기. 뽑기 그 인형 뽑기죠? 이거. 근데 뭐 그게 없네요. 아무것도 안에 있죠. 여기가 지금 아.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벌칙 받으실 판이에요. 네. 그 뒤에 아니 벌칙이 4개인 거예요? 4개. 그러면요. 벌칙 통과는 없어요? 통과 같은 것도 있어요. 재밌죠? 있습니다. 있습니다. 통과 같은 게 이때입니다. 있습니다. 일단 그러면 벌칙 통과가 어디 있어? 벌칙 해야 되는데. 어떻게든 지금 가 보더라. 이거는 해 주세요. 그냥 까고 아 싫어. 돌리세요. 재미없어. 하고 싶은 거 찍어 볼게요. 하지 마. 하나. 잠깐 하나. 찍어 주세요. 아니 뭐야? 떨어뜨려 주세요. 예, 아주 완벽한 게임 끝에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. 승리를 하고 야 정말 건강식 유기농 정말로 뭐 엄청난 식사가 왔고요. 저쪽은 뭐 그렇죠 뭐 인생이 일본 저주마입니다. 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지금 저주 표정이 아닌데 뭐 아니 가발도 쓰게 하고 시위하고 어떻게 저희가 더 이상 아유 네,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찰 비빔밥 사찰 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 을민지 예. 완전 이 고장에서 나와서 아주 특제 유기농 제조소를 이렇게 해요.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? 아, 잠깐만요. 100% 합니다. 여기에는 감독님이 또 저희 좋아하시잖아요. 맞아요. 분량 빼는 거 많이 고생했습니다. 그래요.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한 개 정도 깔아줬을 거예요. 네. 감독님이 필요할 때만 뽑아먹고 필요 없으면 강하게 몰아친다. 아닙니다. 왜냐면요. 봐요. 저희 둘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. 맞습니다. 그래요. 이거는 100% 계란이라 햄이라 아 햄은 아닐 것 같고 돈가스도 있을 거예요. 계란이라 네.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고추 야채를 네. 몰래 속 안에다가 밥 안에다가 네 한번 열어보죠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유 잘 먹겠습니다. 저렇게 설레발 하고 예 그럴까? 바닥에 깔아 네 그 맨밥에다 간장 넣는 거 맛있어요. 옛날에 그 할머니께서 맛있어 보인다. 그분이 진짜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러게.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예. 근데 저희가 사실상 군인이잖아요. 군인은 국이랑 반찬은 세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. 그 기본권입니다. 기본권으로 3,000원 먹어요. 3,000원. 진심. 식비가 3,000원 나옵니다. 그리고 왜 밥을 하나 주셨어요? 사람 두 명인데. 그거 나눠 드시라고요. 체하실까 봐.